것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예원 학교의 꿈나무, 발레 꿈나무서부터 또 그 주니어 컴퍼니 멤버들 그리고 또 서울예고 친구들이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고요. 2부에서는 프로페셔널 댄서들이 또 함께 하시면서 발레가 그동안 다소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 그 평가절하가 예술의 바늘에서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늘 마음 아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의 어떤 모습들이 발레 코어니 뭐 이렇게 정말 이런 붐, 발레 붐들이 저는 마치 그 낭만주의 시대에 우리가 전쟁과 뭐 혁명과 그다음에 전염병 이후의 그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가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조금 통찰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기획이 좀 됐으면 해서 저희 조직위원들이 함께 기획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십시오. 문은숙 단장님이 아주 친절하고 훌륭한 해설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인데요. 지금 전국 각지에 도립 시립무용단들이 있는데 광주시립발레단은 전국에서 유일한 시립발레단입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박인자 예술감독님께서 특별 초청 공연으로 광주시립발레단을 초청한 그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광주시립발레단이 몇 차례 저희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막, 이렇게 피스를 공연을 했는데 전막 공연을 저희가 초청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감독으로 계시는 박경숙 예술감독님께서 돈키호테가 광주시립이 지난해인가 언제 했지만 굉장히 또 서울에 데뷔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 연습에 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돈키호테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뭐 국립이나 유니버설 발레단도 아주 소중한 레퍼토리로 갖고 있는 작품이 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돈키호테는 또 어떤 새로운 그런 버전으로 공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커튼콜로 참여하시는 유희용 리버티홀의 유희용 감독님. 그동안에 현대사회의 그 무거운 주제들을 풍자하는 작품을 주로 안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커튼콜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번에는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해용 리버티홀의 유해용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마다 떨려가지고 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신작입니다. 작품 제목은 커튼콜이고요. 작품의 시작은 무용수들의 땀방울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이 계속해서 무대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용수들 개개인이 악기가 되어서 몸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악기를 선택합니다. 뭐 플룻, 뭐 트럼펫, 바이올린 뭐 이렇게 해서 각자 무용수들이 하나의 악기를 선택하고 그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고 하모니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유해용 리부팀만의 색깔로 재밌고 아름답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무용수들의 각기 다른 음색과 움직임의 조화를 눈여겨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넥스트 플로어는 그해 6월로 참여합니다. 신현재 장관님, 그 발레 축제 마지막 날이 마침 한국 전쟁이 발발한 6.25인데요. 그 시대적 상황을 발레 감독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넥스트 플로어의 신현재입니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좀 찾던 중에 이순규 할머니와 그 남편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쟁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을 느끼기도 전에 남편이 임의문을 끌려가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40년, 60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이산가족 때 다시 만나게 되신 거죠. 그리고 12시간의 만남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또 헤어진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창작자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시대를 반영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특히 발레로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작품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얻고 그리고 지금까지 슬픔을 안고 있는 한 우리와 같은 분들의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발레로 풀어보았습니다. 내용은 한국적인 이야기라 조금 더 한국적인 색을 더하기 위해서 해금이나 그리고 파악을 이용을 하고요. 또 물론 발레이기 때문에 양악인 피아노와 첼로의 누나 라이브 연주도 같이 되고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춤으로만 해설이 어렵기 때문에 소리꾼이 한 명이 등장해서 전체적인 여섯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장면들을 중간중간 해설 또는 소리 또는 구음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재미보다는 조금 더 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지금 시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클라우드 9의 김성희 남관님. 네, 컴비네이션 2.0이라는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클라우드 9의 김성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연하게 될 작품 컴비네이션 2.0은 음악은 음계의 배치에 따라 선율이 생기고 안무는 동작의 배치에 따라 움직임이 생긴다는 단순한 접근을 통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만을 위해 작곡된 곡과 그 음악에 반응하는 9명의 무용수들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작품 컴비네이션 2.0은 2018년도 제8회 대한민국 발레축제에서 컴비네이션 2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고요. 2022년 작년도 한국발레협회에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3회 대한민국 발레축제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고요. 추가된 악기 구성과 추가된 움직임 구성으로 함께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음악에 반응하는 움직임으로만 구성된 작품이고 단조롭게 시작된 구성이 어느덧 폭발적인 구성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악기 구성은 그랜드 피아노, 일렉 기타, 드럼, 그리고 MR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욱더 집중도 높은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G 뉴 던으로 참석하시는 유미크 댄스의 김유미 양배님. 이 작품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설명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미크 댄스 김유미입니다. 저희 이번 이제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서 컴퍼니가 선물 작품은 MG 뉴 던이고요. 이게 작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 지원 선정작으로 했던 공연했던 MG를 재구성 재안무한 작품입니다. 원작 같은 경우 클래식 발레의 유려한 표현과 동시대적인 감각 그리고 주제의식의 명확성을 향유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수용하여 또 다른 감각을 전해주었다라는 좋은 평을 받았는데요. 이번 작품 또한 또 부단히 잘 준비해서 더 나은 작품으로 관객들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현재 우리 인류는 이제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가속화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MG 뉴 던은 과거와 미래라는 역사의 선상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을 그리고자 합니다. 문명의 발전이라는 굴레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되돌아보게 하며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작품을 다시 선보이면서 이제 그 전 작품이 기존 옴니버스식 구성이었고 그랬던 거에 비해 이제 인물 중심 전개로 또 각 장 사이의 긴밀성과 또 전체적인 응집성을 좀 더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 자유 소극장에 적합하도록 시각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보완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작품 같은 경우 출연자들이 모두 해외 무용단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프렌디하면서 유려한 움직임 표현을 좀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나기로 참여하는 양영은 비욘드 발레의 양영남 부가님. 그동안의 문학 작품을 발레에 옮기는 작품.
데리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작품 역시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염령은 비욘드 발레의 염령은입니다. 우선 이렇게 발레 축제에 작은 소극장 극장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도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염령은 비욘드 발레를 창단하게 된 이런 계기가 한국 문학을 조금 탐구하면서 그 한국 문학 안에만 있는 어떤 정서나 그런 미를 어떻게 발레로 좀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단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원학교 재학 중에 영국 버밍엄 로얄 발레 스쿨로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영국에서 13년 정도를 유학을 했습니다. 영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그 연극들이 뿌리 깊게 이렇게 공연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이고 또 발레 안에서도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녹여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에게 약간 예술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외국에 좀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약간 애국자가 되는 그런 마인드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문학을 발레로 좀 풀어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한 예술적인 그런 시작점에서 춤추는 문학이라는 시리즈를 좀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유희경 시인의 꿈속에서라는 시를 기반으로 한 서울방 꿈속에서라는 작품을 올렸고요. 올해에는 이제 대한민국 발레축제에서 그 시리즈를 춤추는 문학 시리즈를 좀 이어가는 측면에서 대표 한국의 대표 단편 소설인 소나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안에서 나타난 어떤 풍경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역동성 안에서 소년 소녀의 어떤 풋풋한 사랑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으면 누구나 소녀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소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소녀가 죽지 않고 함께 성장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짧게나마 그런 시간을 좀 부여하면서 약간 순수한 사랑에 약간의 온전함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초연작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한편의 발레를 보면서 또 한편의 문학소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Writer and Speaker 2로 참여하는 원혜인 발레 프로젝트의 원혜인 안무가님, 그 행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가가 여기 있다를 모티브로 하셨다는데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혜인 발레 프로젝트 안무가 원혜인입니다. 대한민국 발레축제에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너 앤 스피커는 작년 10월 세종문화회관 SCO에서 초연되었고 올해 3월 창작지 서울문화재단 서작지원을 통해 재공연을 하였습니다. 두 번의 작품의 경험을 통해 30분으로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이번에 작품의 라이더 앤 스피커는 케니 예술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예술가의 여기 있다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저는 타인과의 소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타인과의 소통 예전에 그러면 나 자신과의 내면을 신뢰하고 소통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 나와의 관계 회복, 스스로의 관계 회복, 일상생활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나 스스로의 관계 회복, 소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이야기, 스스로가 주체인 삶에 대해서 일상 속의 언어로 좀 쉽게 움직임을 풀어나가고 관객과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소소한 동작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동작들이고 그리고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대로 투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 저희 문호스틸 스태프 작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발레축제에서 관객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부대행사 3건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대행사 첫 번째,
자유소극장 공모 공연단이 반개가의 대화가 공연별 각 1회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여기 계신 유혜웅 안무가와 신현지 안무가님, 김성민 안무가와 김유리 안무가님, 양영은 안무가와 원혜인 안무가시고요. 3회는 전 유니버셜 발레단의 수성도 역수셨고 지금은 감독이자 영화감독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강예나 씨가 맡으실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 두 번째는 발레 일러스트 전입니다. 전시 행사인데요. 발레를 소재로 하는 일러스트 작가 여수정님, 작가명은 S.O. 수입니다. 이분이 핑크로망, 네마리 백조의 춤 등 대표작들을 전시할 예정이시고요.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일러스트 작가인 박현진님, 작가명은 말강입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플리의 리바운드, 그리고 작가가 직접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를 관람하며 그린 로잔 발레 콩쿠르 드로잉 여러 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대 행사 세 번째는 발레 축제 개막 공연이 있는 6월 10일 토요일에 발레 무용수와 함께하는 노 플라스틱 캠페인이 예술의 전당 블루스의 광장과 비타민 스테이션에서 실시됩니다. 화려한 발레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과 사진을 찍고 QR코드를 통해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벤트인데요. 한국체육대학 무용학과 발레 전공 학생분들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발레축제에 강원지혜와 제주지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각각 발레축제 연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7월 8일에 스페셜 가발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7월 24일부터 시작하는 제주국제무용제와 연계해 7월 28일, 29일 양일간 스페셜 발레 갈라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분들과 저희 안무가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올해는 그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발레지만 클래식부터 아주 모던까지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소재로 하고 있고 또 문학 작품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발레가 이렇게 엔데믹이 가까워진 지금도 충실해져 온다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질문은 문양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리테러시를 발레와 연계로 시켰습니다. 아마도 발레나 무용 쪽 그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탄탄한 논문들을 쓰시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많이 읽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를 얘기를 하시면서 예원, 주니어 컴퍼니, 서울 예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을 담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이번에 다른 단체장들과는 다르게 작가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객들이 발레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 관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체험의 어떤 영역으로까지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관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발레가 단순히 그, 이제 저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름답지만 뭔지 공허하고 그리고 뭔가 금세 사라질 것만 같은 이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또 발레의 또 미학이기도 하죠. 또 모순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면에 사실은 발레가 그동안 발레 역사 속에서 어떤 형식을 추구하다가 또 그 형식에 그 함몰되지 않으려고 내용을 애써서 그 또 탐구하고 뭐 이런 그 계속 그 변증법적인 그 발전을 해온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조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황실발레의 또 그
정말 어마어마한 투쟁이죠. 이 발레루스가 그 사설 발레단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발레는 계속 시대를 지나면서 진화해 오고 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의 국립발레단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먼데이 발레가 있고 이미 디멘시아 실버 발레가 우리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뭐 이런 그 사회적인 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각종 좀 비약이 됐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단순하게 어떤 역사 속 대표작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선을 넘어선 그런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하고자 했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연합뉴스 관련입니다. 조직 현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올해 축제 주제가 발레에서 시대를 마주하다라고 정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작품을 소개하다가도 중간에 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발레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한데 이런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랑 이 주제에 맞게 선보인 작품들 중에서 이 주제와 연관해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시대를 맞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 공연에서 그 발레 역사성을 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현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발레가 또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극장에서나 토극장의 공모작품 부분으로 참여하는 클라라 겨울 발레 티아터의 클라라 클라라 슈만가 음악가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발레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각 소극장에서도 아마 저기 안무가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작가의 시대적인 그러니까 황순원 씨의 못선하기를 배경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용으로 발레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주제로 또 선정하게 됐습니다.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발레 역사가 동안 창작 발레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최근 몇 년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항상 외국에서 그 해외 명작을 그 라이선스를 수입해서 공연을 해왔었는데 이런 특히 이제 창작 공모를 통해서 발레 안무가 분들이 우리 시대에 발레라는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는 모습들이 작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공모 작품, 창작 작품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발레, 한국 발레가 어떻게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지 작품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기면 공연 때 기자분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사실 토울극장에서 공모작을 올해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기획공연, 초청공연, 그래서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모작을 했는데 거의 2.5:1의 저기 경쟁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두 분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유소극장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공모 신청작이 늘어납니다. 올해도 한 15대인가 16 작품에서 6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안무가들 젊은 안무가들이 과거에 무용수로 많이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안무가로서의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발레 또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보통 이제 현대무용은 안무가가 많은데 왜 발레는 이렇게 안무가가 없냐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또 많이들 하십니다.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안무가를 배출하는 실제 안무가를 배출하는 데에도 일조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안무가들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공모에 참여한 여러 작품 중에 작품을 선정하신 기준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선정 기준이요? 네. 일단은 이제 저기 뭐야 심사위원들은 이제 저희 조직위원들이 계십니다. 조직위원 플러스 외부에서 저희가 또 이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작품의 그런 이제 서류 심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에서 1.5배를 저희가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 인터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이 말이라는 게 현대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 단체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월급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단체들이 많습니다. 안무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때에 무용수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무용수들이 섭외가 100% 가능한지를 저희가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그동안에 이제 안무의 그런 이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의 소극장 안무가 중에서 두 분은 처음 올해 저희 참여하는 두 단체죠. 유메이크 댄스는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그래서 여섯 단체 중에서 두 단체는 처음으로 저희 대한민국 발레에 참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했던 안무가들을, 단체들을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전문가 평가, 그 다음에 관객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또 점수 배점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팀 정도는 또 신진, 새롭게 처음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그 지금 두 단체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무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 공연, 자기네 본인 개인 공연보다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 준비하는 그게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도 하는데 그만큼 작품의 질이나 또 무용수들의 그런 수준이나 지금 발레의 그 무용수들의 수준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인데 아주 좋은 무용수들과 좋은 안무가들이 합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도 약간 언급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대표공원 예술절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예산이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그냥 또 적은 예산으로 이번 대한민국 발레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무용계 선배로서 우리 단체장들한테 지원금을 많이 지원 못하는 것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공연 특히 무용 쪽이 지원금이 너무 적어요. 다른 장르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또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전당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50% 50% 해서 작년에는 7억 2천이라는 큰 액수를 가지고선 공연을 한 결과가 정말 전막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관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그랬지만 올해도 관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안무가님 중에서 이런 부분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하신 분 계시면은 또 이렇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미리 다 말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제작비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리 아픈 얘기를 다 했으니까 말을 못하겠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은 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인자 예술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축제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발레인이 모여서 발레 저변 인구를 확대하고 또 좀 더 발레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어떤 그런 기회를 경험을 제공해 드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에 따라 이것이 이제 들쭉날쭉한 예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준비 이상,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감액된 예산으로 각 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이제 직원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냉활약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축제에서 특히 이제 소극장 발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식 발레의 돈키호테나 백주요수는 작품 자체로도 워낙 좋고 또 하고 계시는 또 유니버셜 발레단이나 광주 시발레단이 워낙 뛰어난 발레단이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소극장 발레 하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그런 점을 이번 안무가님들께서는 또 10분 반영하여 예술적으로도 탄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관객분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종이의 집도 오마주 하시고 향순원의 유명한 소설 소나기도 오마주 하시고 이러면서 많은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관객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각 단체에 오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보도용 사진 촬영이 있으므로 잠깐 기다려주시고 대한민국 발레축제 기자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나가시는 길에 저희 직원분들이 다가 한 세트씩을 드릴 것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다가에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제 때,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도용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여기 앞에 계신 관계자 출연 관계자께서 뒤에 서시면 어떨까요? 제일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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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